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어려운 점들이나 있었나요? 저는 처음 뉴질랜드에 왔을 때 영어가 안 된 상태로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뉴질랜드 첫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?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인이 아니고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긴장도 되고 좀 떨렸지만 그래도 나름 시간 지나면서 영어 실력도 늘고 또 친구들도 생기다 보니까 여기 적응하면서 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지금 이 세이클드 하트 칼리지에 오게 됐어요? 저는 재작년에 그 한국에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 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유학 고민을 했었는데 이 학교가 되게 인터내셔널 선생님들도 되게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되게 친구들도 되게 좋다 해가지고 이 학교를 추천받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. 지금 기숙사에 생활하고 계시죠? 네. 혹시 기숙사의 장점이나 지내면서 느낀 점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기숙사에 이번 연도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. 먼저 제일 좋았던 점은 일단 기숙사에서 하루에 5끼를 주는 거였습니다. 저는 작년에 홈스테이 지내면서 밥을 많이 못 먹어서 좀 배고팠는데 여기로 오게 되면서 이제 딱히 배고팠던 적이 거의 없었고 또 작년에 부족했던 영어가 이제 여기 키위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영어 실력도 늘고 또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된 것 같습니다.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해서 어려운 점들이나 있었나요? 처음 뉴질랜드 도착했을 때 영어 안 되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.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그래도 적응을 잘 하다 보니 영어도 잘 되고 수업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. 어떻게 이 학교에 오게 됐어요? 그 고등학교를 찾아보다가 여기가 딱 시스템이랑 공부하는 방식이 저한테 맞고 해서 이 학교를 결정했습니다.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래 친구들이 도와주는 점들이 있나요? 네, 선생님이 뭐 말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친구들이 도와주고 뭐 같이 놀 때도 같이 이렇게 영어도 도와주고 합니다. 지금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잖아요? 네. 기숙사에서 살면서 느낀 점이나 좋은 점? 아, 확실히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여기 현지 애들하고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한국어만 쓰지도 않고 또 영어만 쓰다 보니까 또 언어로서도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또래 친구들이 도와주는 점들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? 보통 영어 같은 것도 말이 생각 안 나면 잘 도와주고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같이 옆에서 질문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학교 액티비티 중에 참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? 저는 지금 축구 하나 가입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컬처 그룹 해가지고 다른 문화 그런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. 일단은 코리안 컬처 그룹이라고 있는데요. 거기서 보통 다른 여기 현지 애들한테 한국어 발음하는 거나 뭐 쓰는 거 그런 것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어요.